국가, 소크라테스와 글라우콘의 대화. 2500년 전 아테네의 시타그마 광장. 소크라테스는 텃밭에서 재배한 배추잎을 뜯어 위에 완두콩을 뿌린 샐러드를 한 접시 먹고 나와 산책을 하는 길이다. 마침 고기 뷔페 런치를 먹고 나와 배를 두드리며 앉아있는 클라오콘을 발견한 소크라테스. 옆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식사하셨어요? 샐러드를 한 그릇 먹었지요. 에이, 정심을 든든하게 먹어야지. 샐러드로 되나요? 저는 고기 뷔페 다녀왔어요. 나는 고기를 안 먹어요.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육식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배부르고 행복한데, 아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도시는 단순해야 합니다. 아테네 시민이라면 곡물과 채소를 주식으로 삼고 무화과와 밤을 디저트로 먹으며 포도주를 적당히 마시면서 살면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지요. 채소랑 밤이요? 그건 돼지들이나 먹는 것 아닌가요? 인간이라면 요리를 먹어야지요. 미슐랭스타 3개짜리 식당 요리는 아니더라도 긴 의자에 누워 세 종류의 고기로 만든 메인이 나오는 코스 요리 정도는 먹어야 합니다. 말만 들어도 염증이 생기는 것 같군요. 고기를 그렇게 먹으면 채소만 먹고 살 때보다 의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지요? 그러겠네요. 메인 요리만 세 종류의 고기라니 온갖 종류의 동물이 끝도 없이 필요하겠군요. 물론입니다. 동물을 기르려면 땅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럴 테지요. 땅이 부족해도 고기를 줄이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땅을 빼앗아 가겠지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폭력이 전쟁이 되고 땅을 잃고 우는 사람이 많아지겠군요. 방탕함과 폭력과 질병이 발생하면 법원과 병원이 많이 필요하겠군요. 전에는 누구도 맞지 않으려 했던 일이지만 수요가 늘면 권력이 되니 법률가와 의사는 머리를 곳곳이 세우고 다니겠지요? 설마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동물을 먹어야 한다면 나는 차라리 채식을 하겠습니다. 공화국, 플라톤. 그들은 곡물, 술, 의복, 신을 만들고 집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집이 완성되면 여름에는 옷을 벗고 맨발로 일하며 겨울에는 옷을 충분히 입고 신을 신고 일할 것이다. 그들은 보리와 밀을 주식으로 삼고 밀가루로 맛있는 푸딩과 빵을 만들어 그것을 갈대로 엮은 자리나 깨끗한 잎 위에 내놓고 주목이나 도금 양의 큰 가지로 만든 마루 위에 누워서 자녀들과 함께 향연을 열어 손수 빚은 술을 마시며 머리에 화환을 쓰고 신들을 찬미하며 즐거운 공동생활을 영위하되 가족이 그 재산을 탕진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과 전쟁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은 양념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소금과 올리브유, 치즈나 양파나 양배추 또는 그 밖의 야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디저트로 무화과, 완두콩, 강남콩 또는 도금양 열매나 너도 밤나무의 열매를 대접하면 그들은 그것을 불에 구워서 적당하게 술을 마실 것이다.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아마도 노후에 이르기까지 평화롭게 살면서 자녀에게도 같은 생활 방식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